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엠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뭘?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엠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 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49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 이제 가장 웃긴 기사는 이거예요. 트럼프 경로.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도 알 길이 없지만, 왜냐하면 다 익명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언론은 보도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 은혜를 모른다. 다시 경로. 근데 이게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을 인용한 거예요. 이 기사가 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고 쭉 경로,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기사를 찾아봤어요. 아사히는 꽤 권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찾아봤더니 아사히 신문에 있어요. 은혜를 모른다고. 분노했다고 기사가. 그래서 워싱턴 발인 줄 알았죠. 이 기사는 서울 발 기사입니다. 서로 주고받게 한 거예요? 그렇지.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다고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자가 한국 언론을 보고 쓴 거예요. 그걸 다시 받아서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났다고. 마치 일본 언론이 트럼프 혹은 뭐 워싱턴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사를 쓴 겁니다. 이런 걸 뉴스 세탁이라고 해요.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외신 기자를 통해서 외신을 보낸 다음에 다시 외신을 이용해서 마치 국제적으로 확인된 이슈인 것처럼 하는 기술이죠. 그게 익숙한 방식이 예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데서 주요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조중동이 쓰고 언론에 이런 게 났다 하고 다음날 또 얘기하고 막 키워가는 거죠. 최근 갑자기 한미동맹 큰일 났다고 뉴스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경로했다더니, 아니 경로했으면 어쩌라고. 트럼프는 매일 경로가 취미야. 응? 미국 뉴스 아무리 들여다봐요. 경로했다고 겁먹는 언론이 있는지. 맨날 경로해 거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걸 기사화했다고 비판하니까 이렇게 외신을 한번 쿠션을 먹여가지고 마치 일본 언론이 확인한 것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바뀐 게 대통령밖에 없다, 아직. 그리고 장관 몇 정도, 이 잔당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설계자가 있다며요. 설계자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안경환 후보 판결문 사건을 통해서 설계자가 있다고 저는 짐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좀 더 나눌 텐데, 여하간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반격이. 워낙 지지율이 높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가장 잘 써먹은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부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태롭다. 이 프레임을 지난 5년간 써먹었고 이제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또 써먹는 거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쿠션으로 국제 뉴스를 세탁을 해가지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젓이 포털에 올라가. 그러면 막 여타 기자들이 받았어. 그럼 기정사실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종편이 막 외신에서 이랬다고 난리를 치고. 좋은 점은 이걸 가만히 보면 잔당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 네. 그게 좋은 점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반격에 관해서 앞으로 당분간 있을 것이고 다루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보는데.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엑스레이 아트.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실체. Without things that the human eye sees, which is the reflected light of the surface, it shows an object from the inside out.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본질. 신비하고 아름다운 엑스레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엑스레이맨 닉 베세이전. 최근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북유럽. 이게 그중에서 북유럽.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저 김보엽 기자와 북유럽을 다녀온 정청래 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국제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북유럽을 왜 다녀오신 겁니까? 김보엽 기자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찍어줬어요. 그걸 올리려다가 내 중심으로 제 걸 올렸는데 여기는 스웨덴의 단골 사진 촬영지래요. 아, 따루도 있네요. 핀란드와 스웨덴은 따루가 같이 다녔어요. 따로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핀란드, 스웨덴, 복지, 교육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강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핀란드, 노르웨이 가시면, 북유럽 가시면 꼭 타보시라고. 의원님 눈이 왜 이래요, 지금? 보내고 싶은데 헬싱키에서 스톡홀름까지 크루즈가 갑니다. 근데 크루즈를 탈 때 그냥 막 사진을 찍어요. 그랬고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파는데 근데 사진사들이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막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억만장자 한마디로 부티가 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눈빛은 아니 보스 같은 이런 부티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졸부들 있잖아요. 처음 해외여행 나와가지고 그 표정에 가까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6만 5천 톤급 크루즈인데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안에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딱 오후 5시 스웨덴에서 출발했는데. 핀란드로 가는 예. 실자 라인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뒤쪽에서 같은 규모의 크루즈가 계속 따라와요. 한 4km 떨어져서. 그래서 1시간 후에 또 따라오나 가보면 똑같은 속도로 따라와요. 눈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쌍둥이로 운항을 한대요.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각에 도착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저희가 탔던 크루즈 배가 대형 사고가 한번 났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많은 인명이 희생됐대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른 구조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바이킹호였죠. 네. 바이킹호가 뒤에서 한 4km 정도 앞에 크루즈를 보면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밤새 운행하는. 밤새 운행하는데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운항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을 다녀오신 다음에 배운 게 뭡니까? 배운 것은 애프터스쿨.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거든요. 전 세계. 참고로 방과 후 학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애프터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더라고요.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을 안 하고 1년간 쉽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안학교 같은 그런 사교육기관이에요. 근데 사교육기관인데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도 배우고 캠핑도 가고 자전거 하이킹도 가고 그런 학교를 거치는데 덴마크 전체 학생의 한 20%가 중간에 1년 쉬는 이 애프터 스쿨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거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으로. 선택이죠. 선택이고 기숙학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웨덴에 갔더니 실제로 지금 거기도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험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2,000명을 국민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요. 아 거기는 핀란드, 스웨덴 아닌가? 그 일이 뭐였죠? 핀란드 켈라. 아 켈라. 예. 그래서 2,000명을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업급여 그런 경우를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나 그 조사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복지정책을 아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예, 예, 예. 실제 그 정책을 미리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무작위로 네. 실험해본다. 네네. 기본소득을 줄 경우에 노동의욕을 잃어서 일하지 않고 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소정의 집단 한 2,000명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에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노르웨이가 1인당 GNP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취지는 헛돈 쓰지 마라 이거 이런 게 국가 정책의 취지랍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예. 헛돈 쓰지 마라. 제가 오슬로 시청 앞에서 국정감사 갔을 때 식사를 함께 했는데 국회 전문위원이 그래요. 의원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면 비빔밥 정도예요. 12만 원. 비빔밥 한 그릇에요? 네, 한 그릇에. 12만 원이요? 그 정도 돼요. 사람이 살 곳이 없는 그러니까 비빔밥은 아닌데 하여튼 네. 그 정도로 그냥 평범한 식사였는데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유는 그러니까 사 먹지 말라니까? 이런 거래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노르웨이가 석유 매장량이 아마 탑5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안 파요, 지금. 그 이유를 물었더니 미래 후세대들을 위해서 지금은 안 판다, 이런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혹시? 식당 주인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가이드. 그리고 노르웨이는 실제로 우리 교포가 이제 어르신,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생활 능력이 안 계시대요. 근데 그건 입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수입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 서류를 수십 가지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인 회장이 그걸 막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지급을 한답니다. 경제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나면 네네. 노년층이 의원님이 전직 의원 자격으로 스웨덴 집권당의 현직 의원과 한 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늘 복지 얘기하면 보편복지, 선별복지 이 논쟁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주지 왜 이건희 손자한테도 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런 논쟁이 없었냐 과거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50이 넘은 분인데 60이 넘어 보이던데 아 그러던가요? 근데 이분이 그런 논쟁이 자기가 정치인으로 있었던 시절엔 없었고 지금도 간혹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정신 나간 소리. 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아동수당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16세까지 월 15만 원을 주는데 부모한테 안 주고 직접 학생 통장에 직접 꽂아준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뭐 여행도 가고 뭐 자전거도 사고 뭐 취미활동도 하고. 용돈을 국가가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5만 원씩 16세까지. 그리고 아이가 늘어날수록 그 액수가 많아지고. 짭짤한데? 그리고 저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들고 나오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별로 공감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근데 384명? 349명. 정확하게 하나도 없어. 350명 정도 되는데 인구 1,000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5,000만이잖아요. 그럼 스웨덴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1,700명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새정치나 또는 개혁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이했던 것은 저는 스웨덴이 국회의원이 청렴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깨끗하고 해서 우리의 롤모델쯤 생각하는데 의원회관을 쭉 지나가면서 봤더니요. 방이 5평 정도
되고 보좌관 한 명도 없습니다. 보좌관을 공유한대요. 여섯 명당 한 명 보좌관이 필요한 일에 따라서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일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행정부를 뭐 견제하거나 뭘 국정감사를 하거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국회의원한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인턴 포함해서 10명인데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더라. 예를 들면 교문위 같은 경우요. 교육부사나 문화부사나의 부속기관이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국정감사에 투입이 되는 보좌관은 사실상 4명이에요. 그 4명이 100개의 기관을 다 들여다보고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뭐 세비도 줄여야 된다, 뭐 수도 줄여야 된다, 보좌관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일해서 예산을 제대로 콕콕 찍어서 감시를 하면 헛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보장 월급의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떤 일을 같이 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렇게 사람 보좌할 만한 인력이 생기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뭐 한대요, 그럼, 거기선? 그러니까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그래서, 한 명이 실제로 복사하고, 뭐, 청소 이런 거 다 해요, 혼자. 네. 그런 시간이 오히려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할 이유가. 그건 다음번에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래서 월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800만 원 정도. 월급은 적진 않네, 비슷하네요. 한국보다는 작죠. 한국은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것저것 뛰면 한 90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의원들 별로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보좌관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감시 대상이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좌관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지는 못하죠. 국회의원 6명당 1명이 예를 들면 언론 인터뷰할 때 와서 배석한다든가 이상하네. 뭐 이런 그러니까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잘 돼 있든가 어떤 시청에 가면 전날 시장이 누구를 만나서 얼마짜리 밥을 먹었다 이걸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감시 비용이 워낙 적다. 예, 예. 근데 국정감사의 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 그런 건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비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덴마크에 여러 군데도 갔다. 하루에 세 나라를 간 적도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김총수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저들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참 지킴이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약집입니다. 민주당에서 낸 건데요. 이 공약집을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는데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근데? 이거 서점에서 팔아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공약집까지 팔고 말이야. 15,000원. 아니 실제로 팔아요. 미국에서 경선할 때도 경선 후보자들이 낸 자료집은 돈 주고 사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공약집을 서점에서 사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 거지.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만큼 새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읽기 편하게 돼 있고 편집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아 이렇게 앞으로 삶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일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비전 12대 약속 그리고 201개의 실천 약속. 그러니까 이제 201개의 실천 약속이 실제로 구체적인 거죠. 의원님 그건 저희가 서점에서 알아볼게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보시면서 예측하면서 야당에서 딴소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이건 뭡니까? 오늘 기사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인데 문자 보낸 국민들을 골라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국민의당은 더 심각한가 봐요.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적극 대응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아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에서는 반대하지만 전직 장관 모두가 지지하고 장관을 임명해라. 위안부 할머니도 지지 선언하고 무슨 포탈 이런 데서 막 청원 운동하고 국제단체 이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 한 번도 못했어요. 새로운 시대로 지금 들어섰는데 아직도
김총수라는 사람은 이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분석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지금. 그리고 표를 주는 유권자인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전쟁에서는 백발백중 집니다. 그런 거는 백전백패라고 하지 않나요? 압축 요약하면 백전백패라고 그러죠. 백발백중은 이렇게 잘 싸서 맞춘다는 거 아닌가?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의정 활동 뭐 자랑질 하려고 수만 통씩 보내요. 그게 폭탄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 뽑아달라고 문자 제일 많이 보내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문자 한 명씩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고, 물론 욕설은 좀 보내지 마세요. 그건 좀 빌미가 되니까. 정당한 국민의 의사 표현인데 이거를 법으로 때려잡겠다? 성공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갈 시간이군요. 감사합니다. 모마, 미안해.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면역 과민 반응인가 봐. 그럼 어서 알렉스를 불러.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엔 알렉스. 면역 균형을 맞춰주마. 달에야 고마워. 달의 추출물로 만든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렉스,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 뉴스세탁 이전에 문정인 특보 교수 발언으로 생난리가 나면서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런 식의 또 세탁이. 문정인 교수가 이제 뭐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뭐 그런 게 무슨 동맹이야. 부터 시작해서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디는 좀 더 정교하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파파이스 고정 최고수. 거의 준고정급. 네, 네. 사안만 생기면 달려오셔서 신경질을 내고 가시는. 정세현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문재인 특보가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좀 더 정확한 워딩은 무기체계 하나에 불과한 사드인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막 미국이 막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한미동맹 다 박살 이 상태가 된 것처럼 포탈에서 막 쏘아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포탈을 쏘고 국민의정당에서도 아마추어라고 막 시계를 보시네. 그리고 나서 주요한 발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이것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당에서도 난리 났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 친일파 있어요.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새끼가. 걔가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키라고 시간 끌지 말라고 이런 식의 말을 포럼에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할 시 전략 자산을 미국과 상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 셋 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장관님을 모시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느냐는 것이 우리 국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의 핵심이었었어요. 예.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한미 관계 전문가 중에 그 얘기 맞다. 예. 이렇게 동조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더 난리가 났죠. 어떤 신문에서는 오늘 아침입니까? 어저께 신문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외교 특보와 외교안보 특보와 막 그 청와대가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거 진짜 종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발언이야, 이게. 미국을 보고 적이라니. 참. 장관님식 개그를 하신 거예요. 빵빵 터져줘야 돼. 그건 아니고, 무슨 개그는 내가 무슨 아재인가. 근데 문재인 교수가 지금 미국의 그, 저 워싱턴 DC까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해준 거예요. 우리의 국가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지금 미리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그 뭐랄까 사전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놓은 것 같은. 재벌 사적까지. 그렇지. 그거 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보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이 고속도로에 포장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도로 포장을.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돼. 왜? 솔직히 말해서 북핵이 미국한테는 해결되면은 편하고 안 돼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 개라도 더, 핵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거나 또 경량화, 다중화되면 그만큼 우리는 북한한테 핵 멱살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구, 그걸 이번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거칠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했으면 더 좋았을 내용들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 그거 너무 나갔어 그거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엄중경고라는 단어를 언론에다 흘렸던데 네. 엄중경고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졌다면 가만 안 있을 성격입니다. 그 사람. 장관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아, 그리고 실제로 엄중경고를 받았으면 근데 청와대 안에 엄중경고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요. 배짱에서는 없을 거예요. 자. 아니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 중에 대통령 수행하는 참모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인 협상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식의 그 소위 뭐라고 해야 영어는 그 같은데 뭐 용기? 배짱?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참모들이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미국한테 따질 거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동맹이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동맹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사드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드를 철수하면은 동맹을 깰 수 있다고 아마 트럼프가 겁을 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러면 그게 동맹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경고를 보낸 거죠. 애국자예요.
그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겪어본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외교부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워싱턴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또는 우리 사회 주류 관료들의 친미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그 문재인 교수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특파원들 중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원문을 못 봤는데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이 원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을 네. 읽어보니까 원문인지 녹취록인지 모르겠는데 그 칼럼이 그렇게 썼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사자의 수염을 뭐 코털을 뽑는 그런 발언을 하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교수가 평소의 성격대로 발끈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깨지면 동맹도 아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겠는데 바로 어떻게 감히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심장부에 와서. 그렇지. 네. 소위 TPO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밍. 어떤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말하는 플레이스가 중요하고 또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오케이전에 얘기하는가. 그래서 TPO를 중시합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할 때는 TPO를 잘 선택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 TPO가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미국한테 그렇게 대놓고 막말을 하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기 김동철인가 그 작가 꼬방동네 사람들 그 작가 무슨 동철이죠. 국회의원도 한번 했는데 책을 안 읽어. 학고방 동네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단편입니다만은 거기에 그 거기에 이제 먹물든 사람 먹물이 들었다고 그러지 이제 되게 유식한 사람을 먹물이라고 줄여서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먹물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미국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예를 들면 가령 북한이 또 무슨 뭘 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회의 도중에 격노했다. 그 격노라는 단어는 이게 전하께서 말씀을 아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격노. 어?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는 노끈하진 나라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 지가 격노하면 뭐 어쩔 건데. 트럼프가 격노했다고 그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이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게 자꾸 여론을 조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격노해야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 전문가 있어요. CSIS. 굉장히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에. 거기 부서장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있죠. 예. 아주 친일파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부딪힐 때 한국 편을 들은 적이 없어. 항상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일본 논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 그 북한을 선제 타격하라고 그리고 무슨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 대화하냐 그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올라간다고 대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갑제거든 조갑제. 조갑제 씨 정도의 발언을 딱 인용해놓고 미국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큰일 났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워싱턴 발로 날라오면 마이클 그린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사로 도배돼 있어 최근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면 그것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 무슨 박 칼린? 우리 딴게
직무상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 작년에도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용역 좀 딸 거 없나 하는 용역 딸 거 없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솔직히 천착 아주 티립하는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충 우리 신문 보고 그들이 읽는 신문들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원전을 보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처럼 여기 우리 기자들이 써주는 거예요. 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보고 그자들이 쓴 걸 다시 또 우리가 그렇죠. 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왈 전문가라고 사람들 전문가 명찰을 달고 있지만은 이념 성향이 뭐 극우적인 성향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뭐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나 또는 그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을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다 쓰면 그걸 보고 우리 언론이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얘기도 미국 정부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조종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러니까 뭐 핵 문제가 됐건 사드 문제가 됐건 또는 뭐 한미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전에 미국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협상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아까 제가 도로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인테리들은 지식인들은 교수고 학자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학문을 하는지 이런 결론을 내는지 잘 몰라요. 핑계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학문의 객관이 어디 있어? 원래 이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은 분명히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적 없는 결론 내는 사람들 많아요. 응?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뭐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또는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지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그걸 금과옥조로 여기거나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수 원부자재가 국산입니다. 영어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미제 같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의 전문가, 일본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 알고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7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뭐 학문 수준이 워낙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전혀 만날 수 없던 시절에는 이른바 미국, 그 왈 전문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는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많더라 이거야.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역시 대학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학문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없고 학문만큼 국적성이 강한 것이 없다. 학문이라고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자란 일이다.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장관님, 이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고위 관료 지식인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그렇죠. 그게 참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외교 쪽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하고
경제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네. 이게 박사 중에 80, 90%는 다 미국 박사들일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은 미국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미국 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학이고 국제정치학이고 또는 정치학, 뭐 사회학, 이게 전부 다 미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데는 유용은 틀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타이밍, 플레이스, 오케이션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독일의 막스 베버가, 막스 베버 때 이미 한 거예요. 예. 모든 이론이라든가 학문은 그것이 생겨난 나라, 그 이론이 생겨난 시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사드 문제가 됐고, 사드 문제가 됐건 동맹이 됐건 또는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미국, 아니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 중심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이론을 제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저희 뭐라 그래, 애국의 반대가 뭐예요? 매국입니다. 매국이지. 분석이라는, 과학적 객관적 분석이라는 탈을 쓴 그 이 애국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그 이 국제정치 상황이나 사회현상 또는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은 국적이 분명한 분석을 하는 학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그룹이 탄탄해요? 많이 있어요? 문재인 교수 같은, 혹은 뭐. 문재인 교수는 특이한 경우지. 사실은 그 사람만큼 영어를 잘하고, 그, 텔레비도 잠깐 나왔지만은, 뭐, 원고 없이 그냥 막, 그냥 자유자재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강경화 장관도 그만큼 한다고 그러는데, 예, 여기 지금 문재인 교수는 미국에서 석박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도 가르쳤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저는 그 문재인 교수를 만난 것이 한 90년, 80년대 말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요. 의뢰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고는, 아, 확실한 애국자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 하나만큼은 정말 잘 뽑았다. 앞으로 문재인 교수의 그 자문을 좀 많이 받고 그대로 문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지금 구체적으로 뭐 미국 중심 그 관료들이 몇 프로냐에 자꾸 나보고 자백하라는 얘기인데, 그랬다가는 또 함부로 길거리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군요. 많죠. 많죠. 통일부들이 통일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일 외교 안보가 하나로 그 소위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통일 쪽에 소위 중점을 두고 이러는 거고, 외교도 사실은 남북관계나 통일을 무시한 그런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보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 토론도 하고 뭐 또는 뭐 일도 같이 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떨 때는 참 외롭다. 이렇게 우리네 고위 관료들이 정말 자국 중심성이 없고 왜 이렇게 미국 중심성이 강한가? 근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계급이 높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말인 줄 알고 있고 또 정치인들,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도 되게 정치인 아니에요, 대통령들은. 그 사람들이 멋있게 얘기를 하고 막 그냥 그 화려한 수사를 쓰고 그러면은 그리 또 홀리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일종의 데자뷰를 보시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외교안보 팀이 그런대로 뭐 잘 꾸려졌다.
제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팀이 그렇게 꾸려졌지만 이 언론의 반응이나 야당의 반응을 보고 여전하겠구나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참모들이 뚫고 나 참모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외교도 소위 자국 중심성 있게 끌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핵 문제 해결에 소위 그 여지를 키워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남북관계를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축에 놓겠다 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철학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보다 한 발짝 후행론 또는 기껏해야 긴밀하게 협의한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논의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결론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겠구나. 뭐 그건 아니고 거꾸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 중심성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참모들이 그걸 잘 받쳐만 주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뭐 돌파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만두거나 문정인 특보를 그만두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끝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로 그만두게 하거나 그러면 누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매국행위가 아니거든. 애국행위란 말이야. 애국하는 사람을 자른다면 그거는 희망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잔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안경환 교수 42년 전 가정법원 판결문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단 요약하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비실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드러난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비실명화를 해서 개인정보가 없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이건 사건이잖아요. 사건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아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법원 행정처가 실수했다 차원이 아닌 설계로 의심된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법원 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를 결제 라인을 다 거쳤는데 겨우 6분 뭐 이런 시간대에 내줘요. 통상보다 엄청 빨라.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 첫 번째 버전은 신상정보를 가리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법원은 이미
그 전산한 자료들을 이미 신상 정보를 가리고 처리를 해놨어요. 예. 근데 가리지 않은 걸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좋아. 실수라고 치면 20분 후에는 가린 걸 또 줘. 왜 두 가지 버전을 보냈냐. 인터뷰에 의하면 너무 급해서 그랬다는 거야. 20분만 처리하면 될 걸 뭘 이렇게 급하게 보냈냐. 빨리 이상하죠. 주고 싶었네. 예. 예. 더더더 이상한 거는 이 받았다는 사람은 언론에 제공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론은 정보가 가려지지 않는 걸 보도해.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 언론이 그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가 내준 거로부터 대략 2시간 후에 방송을 하는데 보면 재연도 돼 있어요. 뉴스 안에. 그리고 법률 검토를 했다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보면. 이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서로 국회의원을 거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 검토를 하고 재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뉴스 꼭지를 따가지고 보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러를 부른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네, 뭐, 기적이 발생했다. 기적이 발생했다. 네. 또는 정말로 기가 막힌 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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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아무런 그런 장애나 방해 요인이 없는 그런 그 일들의 연속이 기가 막히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예, 이미 이 문서 판결문의 존재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네, 준비를 하도록 다 해두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 네. 위원이 요청을 하자마자. 네. 바로 이미 준비됐던 것을 보내는 시간, 그게 거의 한 8분 정도면 다 되기 때문에요. 6분, 8분이라고. 네, 네. 주강덕, 권성동, 두 분에게.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TV조선에 보도된 내용은 그 상대방 여성분의 신상을 알고 있는 네. 그런 그 이미 개인정보가 모두 보여진 그런 그 판결문이었고요. 결정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역 배우들 모두 포함해서 네. 재연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두 시간 만에 하냐 이거죠.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서 기자회견도 하긴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 소속 인사청문위원보다도 방송국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네. 방송국에서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청탁을 해서 그 합법적인 절차를 요식행위를 거치도록 요청했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 네. 일련의 사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누군가가 이걸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법원 행정처에도 요청이 갈 거니 빨리 처리해 주라고 하고 그렇죠. 야, 그 지금 국회의원에게도 그걸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절차적으로 밟아두라고 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에도 이 뉴스가 이제 곧 터지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법원과 국회와 방송, 언론을 다 컨택할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이 자료를 미리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워요. 누굴까요, 그게? 접니다. 너무 쉽게 자백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걸 개인이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 국회의원 하나가 중앙덕 의원 하나가 어떻게 다 움직여요 이거를. 그거 잘하는 기관은 있는데 기관은 있죠.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국정원 공격할 때는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한다고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이번엔 정권에 바뀌었는데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이제는 야당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케이스가. 아니, 그런데 국정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후보 1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전정권 청와대. 예. 그리고 검찰, 경찰, 이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은 조난 자료라고 해서 그렇죠.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성향을 그 불문하고 다 그 과거의 뭐 추문 혹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청수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죠. 예, 당연히. 저도 있죠. 절대로 청문회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본인이야 다 망가졌지만 본인과 관련된 주변 분들이 다 큰일 나 있어. 너 얘랑 사귀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김모 여인 뭐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주변 인물을 초토화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 그런 범행이 가능한 용의 선상에 예, 용의 선상에 올라가는 뭐 어떤 조직 집단들은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력들은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도 검사가 파견 나가 있고 오랜 동안 같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검찰설의 어떤 근거로 약간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고 주광덕 의원.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민정 라인이고. 네. 그리고 같이 잠시 후에 시간상으로 더 빨리 받은 6분 만에 받은 권성동 의원도 이걸 받았거든요. 역시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이어서 공격하는 게 그 민정수석 조국이잖아요. 이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을까 하는 시나리오 2가 또 존재할 수 있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밝혀지겠지만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행한 그 절차들은 모두 합법의 우산 아래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죠. 첫 번째 그렇고. 네. 그 전에 네. 흘러나왔다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지.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네.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혐의는 포착할 수 없는 거죠. 단서나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언론의 증거도 이건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아마 재반격할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그 공익 목적이라는 네. 언론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그런 위법성 조각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보자가 있었다. 이렇게 문서를 건네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제보자가 국정원이었어. 검찰이었어. 문제는 이제 아직 그 어느 정도의 가능성 남아 있는 것이 만약에 피해 당사자가 네. 그 방송 보도에 대해서 뭐 그 피해 사실 공표 피해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해당되는 법률 사안 판결 내용에 대한 공표로 인해서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다. 네.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마도 방송국에서는 그러한 방송 행위에 공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죠. 예, 소송에 그렇죠. 대한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후보는 법원인가요? 법원도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법원이 가장 가능성은 높죠. 이게 쉽죠.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죠. 자체 내에서 그냥 판단 내려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법원은 자기들 금고에서 꺼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법원 가능성의 근거고. 근데 이제 반론은 법원이 하긴 너무 공격적이고 뭐랄까요. 과감하지 않나. 법원의 속성상. 그러니까 다만 이제 법원 내에 그 결정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법원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외부에서 발설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법원 내부는 정부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걸 뭐 수시로 유명인이나 유력인들에 대한 과거 30, 40년 전 그 결정이나 판결자들을 42년 전이요. 예, 네. 그걸 뒤져보는 일은 안 하거든요. 누군가가 안 하죠. 미치지 않고서요. 그 부분을 좀 찾아와 달라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법원 밖에 있는 인물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걸 뭐랑 비교를 해보면 괜찮냐면 예전에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을 때 아들들 병적 기록표를 제시하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정말 꼭꼭 감춘 거를 나중에 찾아냈죠.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것도 네.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죠. 네. 최근에 저희가 국회에서 그 백남기 농민 뭐 경찰 감찰 자료라든지 네. 또는 그 뭐 수사 관련된 자료라든지 개인 정보라고 안 주잖아요. 안 줘요. 네. 개인 정보 혹은 수사 중 또는 뭐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근데 사실은 그 국회에서의 감정 및 그 뭐 증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사유는 국회 요청 제출 기피 사유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라든지 기밀이 아닌 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부처가 자체 판단해서 안 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게 특히 야당한테는 더 안 줘요. 더더군다나 이런 43년 전에
그 이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민간인 여성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고 상당히 아주 그 좀 은밀한 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그렇죠. 혼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또 개인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다 있는 내용, 실명이 있는 내용을 8분 만에 넘겨준다? 네. 저희, 제가 1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적은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결국은 안 줘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 라는 것을 1년 내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 건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더군다나 법원행정처가 그걸 내줄 때 결제 라인이 있어요. 이거 왔는데 어떡하죠? 위에 물어보고, 위에 물어보고. 두 단계, 아, 세 단계인가 있어요. 그러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야, 그건 내주지 말았는지. 왜냐면 안 내줘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경고만 하게 돼 있지, 각 부처의 독립성 때문에 국회에 내달라고 해서 안 내주면 처벌, 이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걸 이렇게 신속하게 내주는 거는 전례가 없다. 저도 많은 국회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야당 시절에 오래 겪어본. 제일 빨리 받아본 거는 개인, 아주 단순한 개인상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받은 게, 다음날 네. 받은 게 제일 빨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온 건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죠. 단순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장짜리. 근데 이거를 6분 만에 보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근데 아마 그것도 야당이잖아, 야당. 야당은 잘 안 주거든, 원래. 아직 여당으로 생각하나 보죠. 대법원 예규에도 그런 개인 신상 정보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리고, 제거한 상태에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 얘기도 어긴 거예요. 절차도 어긴 거고. 저는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뭐 법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개인일 수는 없어요. 어떤 기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국정원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국정원과 몸을 섞었다고 할까요? 반쯤 영혼을 섞어본 결과 국정원의 그 기획의 특징은 1단계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을 막 항상 그리고 1단계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안경환 문서, 그러니까 이 파일이 나왔을 때, 여정제 파일이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찾아낸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을 지나서 두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조국 민족수석을 때리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당이 그 이후에 마치 정해진 듯한 스텝을 착착착 밟아가거든요. 대결 국면을, 대축 국면을 만들어내고, 아, 이건 굉장히 국정적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혹은 MB로 이어지는 그 라인들, 이 내부에 살아있었건, 혹은 뭐 외부에서 그쪽에다가 오더를 줬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찾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 할 때 MO라는 게 있거든요. 네. 모두 오페란디,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범행 수법 같은 경우죠. 근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기억을 하시죠? 네, 네. 그 당시에 최동욱 전 총장의 그런 그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네.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될 수 없는, 제공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제공이 됐잖아요. 네. 그 과정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렇죠. 일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그래요. 그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요청하고 제공하라고 하고 그러한 제공에 따르는 필요한 절차적 요건들은 갖추게 하고 겉으로는 합법의 틀을 쓰는 거죠. 합법의 틀을 쓰는데 그 무리가 네. 뒤따르고 결국은 어떤 규칙은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누군가 희생양이 꼭 있게 마련이고 네. 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이번에도 또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라고 단정은 제가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른 관점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네, 다른 해요. 관점에서 한번 보면 국정원은 그닥 이해관계나 동기가 없을 수 있어요. 안경환 법무장관을 날리면서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도 라고 생각했던 그룹은 오히려 검찰 쪽에 가깝죠. 네, 검찰이나 그 관점에서 보자면 네, 대법원 뭐 이런 쪽이 더 가까울 수 있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까지 공작적이진 않아요. 원포인트로 때릴 수는 있어도 뭘 흘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물증은 없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매우 국정원적이다. 그러니까 한 3, 4일 전쯤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쫙.
국정원에 파견 갔던 검사들의 작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그 기관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의 의사결정은 분명히 아니죠. 기관 단위의 의사결정 아니겠죠. 기관 예. 내에 있는 기관 내에 있는 일부 세력, 예, 예. 그 어떤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다든가, 혹은 검찰 개혁이나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그런 그 법무부 장관의 비검찰 인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익을 공유하는 누군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법은 국정원적이지만, 그래서 국정원의 기법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국정원 내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 몇몇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모의를 하고 공작을 해서 실행한 것. 이런 형태라면 사실 밝히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그 의사결정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에서는 두 가지 버전을 내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법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런 문, 그리고 그건 거기 법원에는 명백한 규정이 이미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20분 때문에 이 정보를 가리지 않고 준다는 건 이해 안 가거든요, 도저히. 그래서 법원에서 나간 건 오히려 한 가지 버전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가 억울하니까 항의해야 되는데 왜 뒤집어 썼을까? 이 대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전체 학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정윤회 문건 사건하고 비교하는데,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유출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왜 네. 유출 자체를 문제 삼냐고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유출된 문서에 있는 사건은 다 일단락 된 거예요. 재판이 나와서. 거기 파헤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윤회 문건은 그 문건의 내용이 파헤칠 내용이었단 말이죠. 수사하고. 근데 이걸 프레임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나간답니까? 조금 전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 우선 그 4당 간의 원내대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협의가 있었고, 그 전에도 사실 다들 이 상태를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목리 부리고 국회 파행으로 몰고 가고, 이러한 모습이 점점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그리고 빨리 가급적이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명분이 주어지기를. 그래서 계속 이제 흘러나온 말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조국이 와라. 예. 예. 그리고 이제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명분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정부조직법, 그 추경, 그 국회 일정에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 빨리 출범을 해야 되는데, 추경도 통과가 돼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이제 통과가 돼야만 새로운 정부 구성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타협을 봐야만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국회의장께서 이제 주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었죠.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요청을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그 4당 원내대표 간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아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도 동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겠다.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나온 기사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정된 건 아니죠. 출석하는 게 제가 보기엔 야당한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비주얼상. 그러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답변할 것 같은데. 네, 뭐 워낙 논리적이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뭐 더 이상 밀리거나 몰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기본적인 사과는 네. 할 테고 네. 포괄적인. 그렇죠. 어쨌든 인사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는 사과는 할 것이고, 그 외에 질의나 공격에는 대단히 잘 방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조국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민정수석을 어떻게 날려요? 못 날려요. 대통령이 미치지만 날리지 않고요. 예. 네. 그걸 뻔히 알지만 어쨌든 끌어내서 때리고 지지율을 흔들고 잡음을 만들어내서, 무슨, 왜냐하면 기사를 다 읽는 사람보다 쓱쓱 이미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흔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일종의 성과를 올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욕먹으면서 반대를 했는데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물러서면 완전히 그건 뭐
죽는 거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그게 아마 민정수석의 운영이 출석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장은 안 바꾸나요? 원래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던 거잖아요. 네, 관행이죠. 네. 법적인 강행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안 주고 있어요. 네, 지켜라라고 하는데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 보네. 처음 봅니다 진짜. 네, 예. 여당 예. 국회 그 운영위를 소집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 이걸 여당이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자유한국당 여당이었으니까 운영위원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줘야 돼? 안 주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당이니까 여당답게 네. 뭐 점잖게 품격 있게 여당답게 가서 다 목 졸라요. 몸싸움하고 응? 꺼져라 이 새끼들아 이러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억울한 게 야당일 때도 무조건 참았어요. 야당일 때는 뭐 하면 발목 잡는다고 공격을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국회 지난번 이제 20대 국회 구성되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첫 개원 그 인사연설 때 뭐 사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전부 퇴장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실 점거하고 국회의장 공간 앞에 가서 거기는 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에서 집회 못하는 곳이에요. 다 잡아가야죠. 안 잡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밤새도록 시위를 했어요. 이정현 대표가 단식했을 때. 예.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도 여당이 사상 최초로 여당이 보이콧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 또 이상한 거예요. 야당은 오히려 우리가 막 뭐 보이콧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장해야 될 텐데 우린 전부 국회 일정 하자고 하고 여당이 막 국회 열지 말자고 하고 근데 여당이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당이 됐는데 저 사람들은 또 야당의 권위 다 누리고 권한 다 자유 다 누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두 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겪었던 것이 이철성 전 지금 현재죠. 경찰청장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음주운전.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음주사고에다가 당시에 경찰관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았고 만약에 경찰관 신분임을 드러냈다면 중징계를 받았을 테고 경찰청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지만 임명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지 않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서 야당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 파행으로 간다든지 장외를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역풍을 맞아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거를 고쳐야 돼 정신 마인드를 아니 네, 그 자체가 저희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우리가 국회의 정규 일정을 모두 지켜나가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 때 뭐랄까요 그 수줍음? 얌전함? 뭐 이런 거. 부드러움? 뭐 이런 걸 갖추고 있죠 저희가. 그 자기검열 이걸 좀 버리고 네. 좀 강하게 들이받고 나가세요. 요거? 헤드락하고. 헤드락하고. 어? 드러내고. 다 꺼져, 이 새끼들아. 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야, 우리 이번에 세게 돌파하자, 이런 얘기요? 제가 제 강성이니까. 언제나 제가 무슨 사고 칠까봐 걱정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늘 이렇게 자기검열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촌살인 사건 재수사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예, 예. 오촌살인사건 재수사 여당이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할 생각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왜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고 예.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수사국장에게 위임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혀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 말을 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설계자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얘기를 왜 해요? 검토한다고 해도 되죠. 그거는 그 자체가 수사권 독립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청장이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쥐고 있고 경찰이 마음대로 못하니까라는 것인데 지금 수사 라인에도 들어가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이 없는 경찰청장인데 그 사람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 내 수사가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모든 사건의 그 수사라는 것은 그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재심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건도 강하고 다시 판결에 준하는 재심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수사라는 것은 행정행위거든요. 얼마든지 혐의점이 더 드러난다든지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새로운 어떤 진술이나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청장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할 얘기도 아니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쪽에서 만약에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다시 챌린지하고 수사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수사 실무 담당 부서에서는 말도 못하게 위에서 재수사 없다라고 해버리니 그러니까요. 일선 실무에서 형사들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문제 삼아야 되겠죠. 문제 삼고 비판하고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와의 경찰청장이 안 하겠다잖아요. 근데 백남기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한다고 했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문제는 경찰이 안 해도 검찰이 할 수가 있고 사실 박영수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본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사건에 집중을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때 네, 시간도 없고 해서 사실 그냥 그 중단이 된 상태이고 만약에 경찰이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또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경찰은 곤란한 처지가 위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혹시 못하고 하신 얘기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PPL 첫 번째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 공익 제보자들의 재단이네요. 공익 제보자들 아시죠? 노승일처럼. 직장 내 따돌림,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는 해고, 기밀누설죄, 명예훼손,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각종 소송과 싸워야 한다. 영웅이 되고자 한 적은 없지만 이런 부당한 보복을 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를 지원한 어쩌다 슈퍼맨 이런 부당한 보복이랑 싸우다 보면 결국 어쩌다 슈퍼맨이 된대요. 이분들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덴탈 체크각을요. 여러 번 했죠. 30초 각을 후 뱉어내면 찌꺼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입냄새, 충치, 잇몸질환 등 예방효과가 커서 식약처에서 허가 획득한 올리덴탈 체크각을 양치질만으로 부족한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요. 딴지마켓에서 한 병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구매 적기라고 합니다. 자, 본황칠 이노큐. 어떤 분들은 끈질기게 잠과 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는 게 아니라 밤을 지새우고 싶지 않은 싸움. 예.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각하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황칠 은혁큐를 드셔보세요. 편안한 밤을 위한 선택. 황칠나무로 만든 본황칠 은혁큐는 드시면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다음은 책입니다. 태무진 투덕한이란 책인데요. 2011년 당시 딴지일보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연재물이랍니다.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고요. 악마적 필력의 소유자 전 딴지일보 부편집장 필독. 썼다는 게 아니군요. 홍대선 작가의 책 태무진 투덕한이 나왔습니다. 전국 서점, 온라인 서점 그리고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때 법원에서 근무하셨던 사진 요거 좀 갈아주시고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서창원 의원하고 이, 판결문 유출 관련해서 국정원이냐, 검찰이냐, 법원 행정처냐, 뭐 시나리오를 몇 가지 쓰다가 결론을 못 낸 채, 예, 잠재적 후보군 세 개를 얘기하다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법원이냐, 이게 과연 그러면. 왜냐면 금고직이니까. 법원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범. 최소한 종범이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결문 자체를, 심판서인데, 하여튼 정확하게 표현. 하여튼 판결문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데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종범이죠. 간단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언론에 보도된 바를 가지고, 이게 왜 이례적이고 말이 안 되는지를 짓긴 했어요. 그렇게 빨리 내주는 경우가 있냐, 뭐 비실명화 문제, 요거 좀 전문가로서 정리해 주시면요. 주광덕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메일에 첨부된 걸 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받은 답변서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예요. 보도자료로. 예. 여기에 이 판결문이 첨부가 돼 있는데 첨부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가정법원 1976-67 맞지? 이해합니다. 1976-87 판결문 검수 완료 PDF.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PDF 파일이 미리 작성돼 있었을 경우. 그다음에 이 당시에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법원 행정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76년도 판결이라 전산화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가지고 전산화시킨 거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해방 이후 판결문 전부 다 지금 전산화시켰다. 이렇게 그런 보도도 그래서 나왔어요. 금방 빨리 찾아서 금방 보내줄 수 있었다. 그렇죠. 전산화 안 돼서 찾으려고 했다면 6분 만에 보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8분 만에 보냈기 때문에 이미 전산에 대해서 했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전산화 했다면 무조건 비실명화 됐었어야 하는 거고.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판결문 파일명은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 1976-87 판결문 검수 완료. 네. 판결문 어떻게 나오냐면 76드 몇 호 이렇게만 나와요. 첨부 파일 자체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 파일명 자체가 지금 마사지된 파일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검수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면 마사지 한 데서 지금 검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뭘 검수했느냐? 실명이 나와 있는 걸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검수 완료 되기 전에 파일이 있겠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 그게 아마 언론에 보도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버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버전이 있는 거는 팩트인데 이미 네. 이제 두 버전을 확보한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두 네. 버전이 있어요. 지운 거 안 지운 거. 근데 저 파일명으로 볼 때 네. 이건 지운 거. 파일명은 지운 거다. 예, 네, 지운 거예요. 검수 완료했으니까. 네. 지운 거여야 한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법원 행정처가 처음에는 이름이 있는 걸 보냈다가 20분 있다가 그걸 지운 걸 또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딱 한 번만 보냈다고 해서 나중에는 또 그 앞에는. 그렇죠. 파일을.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계속.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광덕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이걸 올렸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검수완료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럼 이건 비실명화된 건데 그럼 어디서 난 거냐.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월요일 날 T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인적사항이 있는 걸 받아서 본인은 그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삭제를 본인이 해서 삭제했다 그랬어 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젠가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국주민 예. 의원도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개를 보낸 게 맞다. 본인들이. 그리고 어제 아침에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도 두 개를 받았는데 처음 거는 실명 있는 걸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왔는데 두 번째 거는 안 열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메일이 발송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서 행정처에서 두 번
악재로 보낸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열어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달라. 아, 오늘 아침인가? 아, 예. 여기 지금 검수완료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메일은 두 번째 받은 메일이냐, 첫 번째 받은 메일이냐. 네. 첫 번째 받은 메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의 파일명은 뭐였냐. 네. 그랬더니 보좌관이 봐서 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 끝났어요. 이제 이 방송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도 맞추겠지, 거기에.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법원 행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 왜 그러면은 비실명화된 걸 내줘야 되는데 실명인 걸 내줬느냐 하니까 요청을 할 때 벌써 쌍방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더라. 네.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는데 뭐하러 가리냐. 그건 말도 안 돼. 그렇지, 자기들의 원칙이 있는 건데. 네, 그건 말도 안 돼. 주광덕 의원 블로그에 보면요. 네. 보도자료에 이게 나와요. 본인이 이제 요청해서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올려주세요. 서류 제출 요구 목록 해가지고 소관기관 대법원 요구 내용 긴급 요청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1970년 4월 10일 서울가정법원 혼인무효 심판 확정 판결문 사본 안경환 하고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이렇게만 나와요. 네. 뒷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양쪽 당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 행사 해명하고 안 맞죠. 그것도 안 맞기도 안 맞지만 어차피 요청하는 국회 측에서 신상을 알고 있다 해서 그걸 안 가려도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것이 국회에서 신상을 뻔히 알고 요청해도 다 가린 채 와요, 법원에서. 당연히. 그럼 법원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20분 후에 깨달아서 지워서 보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다른 해명 중에 하나는 급해서 그냥 보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20분 있다가를 가렸거든요. 20분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리고 기자회견은 다음날이잖아요. 급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급하죠. 미리 얘기가 다 돼 있었는데. 미리 얘기가 다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말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가설 중에 이제 표창훈 의원하고 이제 김보혁 기자는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이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받은 의원들이 검찰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 검찰 쪽의 작전이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법원이 만약에 종범이라고 하셨는데 종범이든 주범이든 여기에 법원이 뭔가 적극적으로 했다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인사검증을 할 때 예. 민정수석 비서관실 소관은 맞아요. 예. 근데 그 밑에 또 수석비서관 밑에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예.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거 민정비서관 아니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1차 책임은 그 비서관이 져야죠. 예. 왜 민정수석을 갖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민정수석이에요. 조국이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조국 수석도 그렇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직접 관련은 검찰이란 말이에요. 예. 법원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럼 법원이 어떤 이익이냐.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을 건드리면 그 밑에 법무비서관을 건드릴 수 있어요. 법무비서관. 예, 그럼 법원 담당이거든요. 김영현 비서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이번에 들어간 사람. 수석 임무를 하는데 어떻게 밑에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책임져야죠. 그런 거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설이. 예, 만약에 법원이 임발부됐다면 법원의 이익이 뭐냐 여기서.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은 못하겠는데 일단 김영현 비서관은 직전까지 법원에 있다 나왔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고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 판사회의. 법원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예. 판사들끼리 모였어요. 문제가 된 시초가 국제인권법연구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법원 내부가 안팎으로 조응이 가능한 지금 구도인 거예요. 김영현 법무비서관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죠. 빨리 쫓아내야죠. 양승태 대법관 하에 법원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법원 내에 동호회가 있어요. 아, 연구회, 연구. 공부하는데. 동호회야, 내가 보기엔.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진보, 다소 진보적인 판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걸 현 대법관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직권적 관련하여 법원 내에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대요. 현 대법관 하에, 혹 뭐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대법관 하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모였어.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호회 출신 판사가 지금 조국 민정수석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관 혹은 그, 그 친위 인물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거지, 상황이. 이에 법원이 협조할, 만약 협조했다면, 혹은 뭐, 관여했다면, 그 이익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를 한 차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네. 결론을 냈었죠. 네, 1차 결론을 냈었는데 그게 사실 부실 조사와 부실 검증이었죠. 이번에 판사들이 제대로 다시 조사해야 예, 하자는 네, 거고요. 예. 컴퓨터 까자고 그랬는데 그때 못 가게 했죠. 예.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전직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놀래지 마라. 가면 거기 블랙리스트가 있을까 컴퓨터에. 이렇게 하면서 전달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임 판사의 진술에 의하면 예.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이 아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다른 고위법관이 자기를 불러서 너가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해라. 네.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진술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근데 이제 보면 컴퓨터 안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리스트가 있다. 네.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 놓은 놀래지 마라. 이러면서 블랙리스트가 판사들이 판사들을 감시한 거야. 좋잖아. 그래서 지금 법원 내에서 시끌벅적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근데 양승태 대법관은 그럼 언제까지 대법관이에요? 9월 달이 임기 종료. 얼마 안 남았군요. 예. 예. 막바지 피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시나리오는 뭡니까 그러면? 법원이 어쨌든 종범으로라도 관여를 했다. 네. 법원의 해명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총수님하고 저기 표현님하고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아, 설계자가 따로 있다? 예, 네. 설계자 따로 있고 수법은 국정원 수법인데 국정원이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국정원이 국정원 이름 걸고 직접 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직에서 장악이 안 된 만한 데가 법무부하고 대검인데 중앙지검까지는 지금 장악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 라인에서 뭐가 이제 뭐 돌출행동이면 돌출행동이고 최소한 두세 정도의 사람이 뭐 모의를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정도. 그리고 거기에 뭐 일정 정도 언론이나 뭐 자유당도 관련이 돼 있을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주광덕 의원은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주광덕 의원은 그러면 말입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왜 저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 탄핵 때 네.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저분도 우리 편이다.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모르는 법원의 행정처의 누구, 전체 그림을 모르는 언론사의 누구, 혹은 국회의 누구. 설계자가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주광덕 의원은 본인이 한테 부여된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몇 번 그분 전화 인터뷰하는 걸 계속 들었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언론사에서 그거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나 뭐 자기가 한 건 하려고 했는데 미리 근데 그게 그 목소리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전 진심이다. 전 진심이다. 서로는 모른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지금 해결의 키는 저는 법원이 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 만약 했다고 치든 국정원이 했다고 치든 언론사에서 했다고 치든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법원이겠죠. 진실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게 지금 애초에 어떤 그림이었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없는 데가 법원이에요. 건드리면 거긴 나올 거예요. 최소한 이게 저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양보해서 네. 판결문이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40년 전 판결문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은 영구 보존이에요. 그 문서 보존 규칙상. 그러니까 어느 법원 근데 법원에서 개별 법원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이 사건 같으면 서울 가정법원의 창고에 있어요. 네. 이만한 책으로. 네. 그러니까 판결 일자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뒤져서 꺼낼 수가 있어요. 6분 만에는 안 되죠. 그건 뭐 6분 만 아니죠. 네. 그러면은 애시당초 뭔가 작업이 있었을 때는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그 판결을 찾아낸 실무자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문제를 안 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시초기도 하지만 비실명화된 거를 내줘야 되는데 왜 실명화된 걸 내줬냐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거는 이게 지금 민사 판결도 아니고 형사 판결도 아니고 가사 판결이거든요. 가사소송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해서 발급이 되면 이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나갔다는 것을 법원 사무관이 기명날이 나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다가. 그래서 그 교통방송 6시 프로그램에서 주광덕 의원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이거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 그럼 그 절차대로 안 나간 거예요. 오호!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가사소송법 위반에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주도했다고는 저도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예. 저도 처음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총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렇게 간이 크지 않아요. 간도 크지 않고 치밀하지도 않고. 예. 예. 지난 시, 이거 굉장히 공세적인 공작이거든요. 실제. 맞아요. 파장을 완전 크게 일으켜서 정권을 곤란하게 만들고 후보자를 날려버리고 야당을 들고 일어나게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작전이에요. 이거를 저는 법원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법원은 조력자가 된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 채 조력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요. 설계자는 점조직을 운영을 했다. 각각은 서로 모르는.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직단인지 개인이 의리 조직에게 자기가 잘 아는 일부 세력에 의뢰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소설 가설로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냐면 국정원이 저는 1차적으로 배제됐던 게 일단 판결을 빼내야 되는데 국정원과 법원 사이엔 커다란 그건 없어요. 매개고리는. 옛날에는 뭐 안기부가 뭐 왔고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법원 출입 아이오는 없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면 법원 아이오 있죠. 그러니까 담당은 있는데 제가 영장 전담할 때는 담당을 한번 만나본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전혀 뭐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쉬운 거는 검찰은 법원하고 뭐 사법연수원으로 엮일 수도 있으니까 판결문 좀 구해줘라 검찰을 의심하는구나. 그죠? 예, 검찰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저는 않을까 싶어요. 국정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안경환 후보 내정자 전 내정자 정도 되면요 이번에 문서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국공립대학의 교수 이 정도 지명도였으면 진작에 확보하고 있었다. 진작에 조남문서로 진작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거를 써먹냐 안 써먹냐의 문제인데 써먹을 타이밍이 온 건데 그러면 그 정도로 진작에 파일을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조직이면 저는 검찰이 아니라 이쪽이다. 예, 오래전에 있던 거 들고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권위원장 시절부터 가지고는 네. 있었고 그 이전부터 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한 군데 한 군데 오더를 주는 거는 최근 일일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보일 부장이 말씀하신 국정원에 근무했던 검사. 국정원에 검사 근무했던 검사. 같아요. 자, 잡아봅시다. 예. 예, 그럼 오비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소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후보로 날아갔고 그 일단락 됐고 끝났지만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정권이 제대로 수익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통수 치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잡아내서 조져야 돼. 주광덕 의원이 저는 뭐 사실 저희 연수원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고 하네. 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좀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적법하게 취득했다. 아니에요. 가사소송법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붕괴했었냐면 뭐 그동안에 그것이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관례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명분을 삼았던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날리면서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법을 집행하는 곳의 최고 수장인데 어떻게 법을 어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그럼 니네들은 그렇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법을 어겨서 자료를 취득하냐. 이건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아 내가 잘못했는데 관례였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러면 좋은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적반하장이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싸워서 큰 화제가 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뭐뭐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지난번에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56.2%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 합이 75%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성주에서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사드 배치 중단해달라고 성주 추댕이가 성명을 내니까 인터넷상에서 댓글이 막 달렸어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린. 그렇죠. 문재인 당시 후보가 득표율이 18%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얘기를 성주 투쟁의 한 분 그리고 이 사드 이야기로 전주에서 다큐멘터리를 수상하신 감독이 있어요. 이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걸 먼저 볼까요? 그럼 영상을 예고편입니까? 네. 한미 분당국은 군사적인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성주를 최적합지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국방부에서는 승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특합한 장소를 원장님! 안 된다고요!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부지인 성주 골프장으로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다친다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 어디도 안 돼요. 그렇게 애들 있는 데는 또 안 됩니다. 우리 동지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슈퍼슈퍼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애기 엄마들 이나 아줌마들이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린다? 이거 못 참는다.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아, 이건 단순한 전자파의 문제가 아니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게 직접 하는 게 그거랑 다르게 있잖아요. 기사가 쓰이면 그러면서 사지에 사람들의 느낌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5.18 세월호 제주 강정마을 내 가만히 있었던 거 다 반성하고 미안하죠. 그런 소리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미안함. 파란 나비를 만들자. 우리 작은 몸짓이 분명히 세계를 바꿀 것이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개봉합니다. 그죠? 네, 목요일 네. 개봉하고 감독님에게 왜 이 영화를 만드신 겁니까? 원래는 서울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구라는 좀 낯선 지역에 전혀 연고도 없이 이제 어떤 TK 지방이라는 좀 땅으로 갔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맨날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던 찰나에 이제 딱 옆 동네인 성주에서 대구 바로 옆에 성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좀 폭발적인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좀 궁금해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한 86%에 달하던 지역에서 저렇게까지 저런 투쟁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서 좀 처음에 몰래 저도 이제 그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좀 사진도 찍어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좀 봤다가 좀 다른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좀 뜨거운 좀 절실함들이 많이 느껴져서 아, 그럼 저걸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 평생 1번만 찍던 분들이 어떻게 좀 정치적인 의식이 좀 하루아침에 좀 변하게 되는지
좀 그 변화의 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어요? 본인의 궁금증에 대한 결론이? 경상도 지방을 우리가 뭐 대책이 없다, 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TK 지방이 좀 저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저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젊은 분들이라든지 SNS가 능하고 바깥 소식에 여러 정보에 능하신 그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히 사드라는 어쩜 큰 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깨어날 수 있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상도를 진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보수적인 신념이 정말 투철한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지역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옆집 아저씨가 새누리당 당원이고 뭐 몇 번 찍으라고 하니까 이제 찍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사실 항상 찍어왔고 예 네. 정말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나는 꼭 뭐가 필요해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면 그냥 무당층으로 살았을 법한 사람들, 특정한 성향이 없었을 만한 사람들이 단지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좀 그런 투표를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더 어떤 노력들이 있고 계기점들이 주어지면 충분히 좀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성주처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투쟁이 계신 배미용 씨. 왜 이렇게 문재인 혹은 심상정은 아예 절대 반대였으니까요. 심상정의 표가 많이 나오거나 문재인의 표가 적어도 18%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 홍준표 58%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네. 여기서 다른 지역이라 하면 TK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TK 내에서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사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후보를 합치면 75%.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 대구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나왔어요. 개표하는 당일날은 TV를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개표 방송을 보다가 꺼버렸고 그 언론에서 일부러 성주의 득표율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죠, 궁금하죠. 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은 2번을 찍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요.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면 결국 25% 정도만 사드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그런 거고요. 아까. 현재? 네, 영화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군수가 먼저 나서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렇게 투쟁을 앞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관변단체들, 그리고 그 군수를 추종하는 그 작은 도시는 그렇거든요. 지자체장을 이렇게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막 싸우다가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인원이 집회에 촛불 집회에 나오는 인원이 군청 마당에 보면 거의 2,000명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한 집 걸로 한 집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도 될까? 예. 근데 삼부지라고 이제 처음에 성산포대에서 지금 롯데CC 쪽으로 이제 그거를 요청을 했죠. 군수가 먼저 성산포대 쪽에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저기 멀리 골프장으로 가라. 네, 네. 골프장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군수하고 요청하는 모양새를 띈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군민을 가두고 군민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만 불러서 예, 그 요청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졌죠. 절대 다수는 반대했다가 좀 멀리 뭐 산속에 골프장으로 갔으니까 그 정도면 네네.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서 네네.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그렇기도 하고 군수나 또 선출직들, 군의원들은 대체로 새누리당을 공천을 받고 이제 당선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적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고 그 선거 기간에도 그 사드 투쟁을 했던 그 선출직들이 다 나서서 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전통시장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또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조직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싸우기도 힘들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장상록회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이 선거 당일날 차량 셔틀을 하세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모시고 선거하러 가셔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그 경로당에 모이시게 해서 차로 가시면서
이제 2번 안 찍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죠. 해오던 것처럼 1번 네. 찍으시면 큰일 네. 나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하겠죠. 뭐 1번은 뭐 빨간색이고 5번도 네,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시는 거죠. 이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조직력이죠. 제가 네, 네. 선거 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조직력이었는데 그건 작은 도시일수록 심해요. 잘 먹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골프장으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사람들도 있고 네네. 선거 때가 되니까 자기를 공천해줬던 결국 정당을 네. 위해서 뛰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득표율이 나와버렸다. 네. 그럼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성주에서는? 뭐 예상은 해도 인정은 하기 싫었죠. 왜냐면 저쪽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쪽은 뭐 그런 네. 게 없었으니까. 저희는 선거운동을 할 여력도 없었고 사드 반대 투쟁을 하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왜냐면 사실 기억해 보시면 그때 선거운동 기간이 딱 그 사드가 반입 되냐 안 되느냐 해서 그 운동 그 사드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소성이라는 마을로 가가지고 몸으로 어떻게든 사드를 막으려고 불침번을 서고 맨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텐트 쳐놓고 숙식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많은 그 읍내로 가가지고 무슨 선거 운동을 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움직일 만한 분들은 다 발이 묶이셨고 남은 분들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런 운동을 열심히 아직도 여전히 사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은 평균 잡아서 한 150명에서 200명? 그런데 이제 그 군청에서 그 알게 모르게 압박이 너무 많이 가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제. 예, 예. 예를 들면. 뭐 가게를 하시는 분은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또 뭐 샵을 하시는 분은 위생검사를 나온다든지 불시에 그렇게 해서 그 막 작은 동네에서 그런 걸 써요?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뭐 관제 데모, 동원된 관제 데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축소판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예. 소군주죠 군수가 예, 예. 완전히 황,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더라고요 예. 저도 도시에만 살아서 이제 사실 시골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가보니까 그 각종 보조금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슬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 뭐 혹시 그러니까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오면 혹시 요즘 좀 필요한 거 없냐. 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좀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는데 필요한 거 없냐 이런 전화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렇게 뭔가를 받고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약간 이런 뜻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둘 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그 과정을 겪고서도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저예요. 혼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불의를 이렇게 덮고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것도 농촌 지역은 농민회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회도 이제 다 같이 참가, 농민회도 사실은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드 반대 투쟁은. 근데 지금 이 영화에 예고편만 봤지만 영화에 보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예. 가장 강성이다. 네. 그래요? 별명이 생겼어요. 배장군이라고. 배장군? 네. 엄마들의 이 문제에 왜 성주에서는 끝까지 남은 거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처음에는 전자파가 무서웠어요, 사실은. 네, 전자파가 특히나 그 저희 집과 1.6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사드 레이더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랬고, 되게 좀 무서웠는데 이게 사드를 계속 알면 알수록 아 이게 전자파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의 공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면 그때 당시에 막 쏟아져 나오던 기사들이 뭐 중국도 성주를 향해서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향하도록 하겠다. 또 뭐 러시아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동북아의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게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되고 네네. 그걸 모여서 얘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젊은 처음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학습하게 되고 모자란 걸 뭐 그쵸, 예. 지식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멈출 수가 없게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단톡방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계속 공부,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우리 손가락을 뿐질러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1번만 무지하게 찍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특히 경북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새누리당을 새누리당이라고 안 하고 앞에 개자를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네, 장례식도 치렀고요. 지난 여름에. 네. 이미 이름 바뀌었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도 개누리 좀비라고 불러요. 개사람들을.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요? 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사실 그 개표 방송을 볼 때 TK 지역만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이 빨갛게 만든 분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사시는 저희 옆집 아저씨고 옆집 아줌마고 또 저기 가게 아주머니고 할머니고 이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안에서 사드하고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그렇게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정치의식하고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드 반대 투쟁과 함께 그런 의식 변화를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군이거든요. 이렇게 네, 적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화나셨고 미우셨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좀 제가 대신 사과 드릴 테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좀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공부해 보니까 정말 사드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예,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감독님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투표 결과가 드러내주는 건 아직 이분들이 수적으로는 좀 소수이고 워낙 군청으로부터 온갖 회유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좀 소수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끈질기게 외롭게 지금까지 좀 내주시고 있고 저는 뭐 사드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좀 경북에서 진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그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분들한테 왜 빨리 달리지 못하느냐고 이제 하기보다 좀 손을 잡고 같이 좀 뛰어주면 이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5년 후, 10년 후면 정말 그 빨간색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슨 색이요? 보라색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좀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 영화를 좀 함께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영화가 이런 영화를 보통 딱딱하거나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웃음이 있고 유머러스하고 좀 재밌다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는 성주의 투쟁이에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후원을 해주셔도 좋고 직접 와주셔도 좋고 한데 저희가 지금 그 수성리에 인원들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그 사드에 필요한 유류차라든지 그런 사드 그 운영하는 미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검문검색하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무슨 거기 빨갱이가 득실거린다느니 뭐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 아, 그 빨갱이들이 그 어머님들이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빨갱이들이 우리 서성리의 어머니들인데 사실은 그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좀 관심도 많이 식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 대박 상품이 있습니다. 네. 달마산이라고 그 사드가 배치된 골프장 앞에 있는 산이 달마산인데요. 그 달마산에 직접 올라가서 사드의 실물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앞으로 그 외에 망원경 같은 것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저기 500원짜리 두 개 넣고 그렇죠. 네. 전망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네. 철거가 되면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철거되기 전에 볼 수 네. 있어요. 마지막 기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관광 사업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나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네, 있고 페이스북에. 이제 거기 소송리 그 지금 이제 싸움이 소송리 중심이라서 거기에 그 소송리 상황실로 그 계좌번호가 있어서 이제 소송리 거기로. 상황실이라고 치면 됩니까 페이스북을 찾을 네, 때? 네, 두 개가 있는데 소송리 상황실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투쟁을 하는데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돈이 필요할 텐데 혹시 성금을 줄 생각 있으면 그 계좌로 넣어달라. 네네.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성금이 아니더라도 반찬을 보내시거나. 컵라면을 보내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 물품. 그 얼마 전에 이제 컵라면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SNS에 올리니까 갑자기 택배차 한가득 컵라면이 막 박스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 이제 천장까지 그 컵라면 박스가 이제 쌓여졌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많이 네네. 소진이 되어서 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농심하고 롯데는 좀 피해 주시면 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로 상처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나이조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민원위원 모시겠습니다. 김원경 사장님 나오세요. 아니 우리 정권 교체되고 나면 이 코너 없으실 줄 알았어.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유 종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랬더니 똑같이 하네. 정말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와... 그런 순진하신 분이었구나. 사실 TV조선은요, 종편 재승인 지난번 이후에 시사 토크쇼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실제로 프로그램도 많이 줄었고, 예전보다는 조심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TV조선의 뉴스쇼 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MBC와 TV조선 보도가 아주 심각하게 나쁘고요. MBC. 그 다음에, 예, MBC는 거의 제가 말할 때 탄기국 방송, 거기는 요새 언론 장악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거기는 박사모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네. 근데 MBC와 TV조선이 하루에 한 번씩 공을 주고받는 수준으로 그런 방송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딴지 걸기. 그 뭔가 계속 시비 걸고 발목 잡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주장하는 이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사 토크쇼에서는 사실 다 이렇게 밋밋해요. 왜냐면 MBN이 혹시 아세요? 문비엔이라는 그 별명을 네. 얻었잖아요. 그게 MBN이 원래 굉장히 나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올 가을에 그 재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보인다. 더 웃긴 건 MBN이 선거 때는 정말로 굉장히 문제 있는 보도를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극악했죠, 극악. 네네. 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문비엔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TV조선도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채널A가 지금 굉장히 문제 방송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널 A, 네. MBC 이게 양대 축이에요, 현재. 네, 네. 지금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건요. 김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때 대선 주자였던 아니에요. 그분이 아닌 또 다른 김진이 또 다른 떠오른 거죠. 거예요. 종편에서. 자,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네, 네, 보세요. 예.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 버리라는 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했던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이번 한국일보입니다. 사드 4기가 추가적으로 반입이 됐는데 과연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는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청와대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무슨 소리냐, 새로운 안보실장과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그러니까 차치하고 능력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제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청문회에서 보여준 매너 이런 거에서는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매너 굉장히 좋게 보이고 여성 같은 여성으로 볼 때는 셀럽인 거죠. 예, 네. 아, 셀러브리티에 불과하다 그냥. 아니, 불과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워너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유. 예, 네. 아, 셀러브리티에 불과하다 그냥. 강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조차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청문회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도 측면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인수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계 무대를 상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은 한국 외교의 사령탑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교부의 순혈주의, 폐쇄주의, 그리고 개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은 네. 사실과는 조금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군사용어, 이 전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뭔가 잘못 일러바친 것 아니냐.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국내적에 이 절차의 문제가 있다. 공정한 절차의 문제, 다른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그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결국은 계속해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괌에 네. 괌에 미군에서 괌에 배치할 때는 2년 동안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송주골피장의 두 개에 대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방부의 보고 논란과는 관련이 좀 없는 아니죠.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6기가 배치돼야 전개인데 2기만 배치해놓고 나머지 4기는 좀 감춰놓은 거 아닙니까? 확인도 해주지 않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23일 이 문제 자체들을 보고서 내용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문제 자체들을 당시로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본 거죠. 띄워주시죠. 그래서 따로 별도로 만나서 면대면에서 확인한 건데 그때도 조차도 그걸 확인해주지 않고 퉁쳐버린 거거든요. 한미국 국방장관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자. 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했습니다. 23일 문제 자체들을 보고서 내용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대단히 엄중하게 본 거죠. 띄워주시죠. 퉁쳐버린 거거든요. 한미국 국방장관의 인터뷰. 아, 입에 무슨 도끼가 달렸나? 에? 사람 말을 딱딱 끊어 먹어요. 아니, 듣지도 않을 거면서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참여연대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참여연대, 현충일 맞아서 반성하십시오. 참여연대의 무리한 촛불 청구서, 북한까지 참여하는 재조사를 문재인 정부 해야 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현충일이에요. 네요.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유골까지 끝까지 찾겠다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천안함을 북한과 공동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정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여연대 현충일 맞아서 반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정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유 이런 가격도 올라가죠. 소비자 물가 어려워지는데 그건 그렇고 요즘 대통령께서 네. 뭔가 좀 호통하셨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듣고 격분하셨다. 국방부의 보고노라 정용 실장이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 좀 많이 놀라요, 요즘 대통령이. 격분, 호통, 충격.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이 5월달까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 구제역 당시에 현장 취재 기자로 한 6개월을 구제역 현장을 네. 돌아다녔는데 5개월인가 살아있는 돼지랑 당시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묻는 현장을 제가 보면요, 이게 꿈에도 돼지의 표정,
그 소의 울음소리, 이게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정신적 치료. 아, 이거 뭐 저도 외교 안보를 오래 취재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는 체험은 안 되는 거야, 아는 체험은. 이게 왜냐면 또 제가 오랫동안 안보를 취재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아는 체하고, 야, 내가 잘 아는데, 야. 왜냐면요, 저도 이 구제역 당시에 현장 취재 기자로 한 6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모니터를 안 해도 제보 전화가 진짜 많이 오는데 그 제보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 돌직구쇼예요. 채널A 돌직구쇼. 그러니까 정말 심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왜 갑자기 원래 없었던 방송이 아니고 원래 있던 방송이고 진행자도 그대로인데 왜 지금 이러냐 하고 이제 저희 모니터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구성원이 좀 이제 여야 그러니까 진보 보수 패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췄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보적인 패널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기에 예, 없고 아까 그 김지혜 셀러브리티라고 막 말하는 그 여자 변호사 그분 한 분만 명목상으로는 보수 그러니까 진보 쪽을 대변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뭐라 그럴까 순하고 굉장히 밀려요. 이렇게 논리에서 항상. 그래서 방송을 많이 안 해본 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까 김병민 씨 그분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거의 이제 적을 두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정성희 씨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보수 논객 위주로만 구성돼 있는 데다가 서가번 씨 같은 서가번 의원 같은 분이 나오시면은 계속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균형도 안 맞추는 거예요? 균형 안 맞춰요. 예전에 숫자로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전혀 지금 안 맞고 이제 있는. 일방적으로? 네. 계속 왕따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건 생방인가요? 녹화인가요? 생방이고요. 저게 성질나면 확 끊고 나와버리죠. 그러게 말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도 소개시켜줘요. 근데 경향신문 한겨레의 원래 기사 내용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거기다 물음표 치거나 별표 치거나 해가지고 다른 식의 의도로 신문을 다 안 읽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제목만 가지고 밑줄 그은 다음에 막 이렇게 다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군요. 예. 내용과 실제 내용과 그렇죠.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원 그 청문회 방송을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만 딱 따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청문회 시작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오늘 충실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말인데 마치 민주당 의원조차도 매우 부적절하게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정권이 바뀌고 뭐 최소한 정권 초반이잖아요. 그럼 눈치도 좀 보고 균형도 맞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너무 재밌어 야당 놀이 하느라고 지금 너무 즐거운 거예요. 비판할 게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계속 나온 본인들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지금 뭐 세월호 재조사 지시한 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비판할 게 얼마나 많아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억지 프레임을 짜가지고 저런 것만 보는 분들 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이것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문재인 탄핵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KBS, MBC, 특히 MBC 문제를 MBC는 뭐 뉴스가 아니더라고 요즘. 그래요. 말도 네. 안 돼요. 예. 뉴스의 꼴도 갖추지 못한 거를 뉴스라고 계속 내보내고 예. 현양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의 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에 지금 MBC, KBS 재허가가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정권 바뀌어서 새롭게 구성되는 방통위원들이 있고 또 방심위도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는 좀 더 열심히 심의를 넣어서 일단은 KBS, MBC 재허가에 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TV조선은 아시다시피 네 개 이상만 그 주의 이상이 나오면 어찌됐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지금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돼요? 시청자들은? 저희한테 제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제보. 그러니까 네. 보시는 거 아무거나 저희는 그냥 본다고 보지만 다 잡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연합뉴스나 저희가 모니터 못하는 매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제보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거 받으면 다 검토해서 하여튼 뉴스를 보다가 이것들이 이상하게 장난치네 싶으면 바로 민원연에 연락해라. 네, 네. 네. 연락해 주시면 전화합니까? 게시판에 올립니까? 뭐든지 다 돼요.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저희가 무조건 한 그 게시판에 저희가 모아서 관리를 하고 봉화도 있어요. 봤나요? 봉화? 네. 하여튼 이상한 걸 발견하기만 하면
무조건 민원론을 떠올려달라. 우리가 모니터하는 것보다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촉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너무 아주 작은 거 하나 또는 이렇게 얼핏 듣고 설피 듣고 제보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녹음해놓고 있고 막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확인해서 그분에게 이제 만약에 그게 오해였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걸 잡아냈으면 저희가 보고서로 쓰기도 하고 보고서 썼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알려드려요. 상도 줘야지. 참 언론 감시 이런 그런 건 안 해. 아직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많이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요. 예, 같이 시민이 같이 감시하는 그런 아주 좋아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예. 5년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나 봅시다. 네.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레디, 액션! 웃음과 행복이 꽃피는 곳, 순간순간이 즐거운 곳, 철학이 문화대안학교 지혜학교, 혹시 이런 학교 어때?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리얼미터 나오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잔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것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거기서 뭐 판결문 유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모멘트를 잡아서 이제 이게 약간 내려간다 싶으니까 문정인 교수 발언도 계속 공격하게 되고 연달아서 하여튼 그렇게 그쪽에 집중포화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랬더니 지지율이 출렁출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예. 충성도가 제일 낮은 바깥쪽에서부터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86%가 일간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어요. 네. 여기에서부터 기점을 잡았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네. 또 부정평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반경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 인사정국 이 기간이 그 인사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이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 오른쪽이 월화 이번 주 공개되지 않은 집계입니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어제까지는 이제 국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었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래 이제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뽑아놓고 이제 임명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기류가 조금씩 번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막말이 되게 많았어요. 막말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난주의 지지율을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리얼미터가 아침에 그 한 3.3%몇 포인트 떨어졌다고 지난주의 집계를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언론들의 논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타이틀을 뽑았는데 사실 앞에 7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자가 있다는 것은 앞에 7자가 있어요. 7자가 있다는 것은 앞에 보수층마저도 지지한다라는 그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거거든요. 온리 그 자유한국당 그 지지층만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고 거기에서 더 벌어지고 그래서 8자에서 7자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 정도인가 앞에 7자가 아직도 붙어있는데 이제 그건 자유한국당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층이 예. 자유한국당으로 좀 돌아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공세를 많이 취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2%에서 14%로 2%포인트 올랐어요. 나머지는 무섭게 이제, 결집하고 있구나. 예. 지금 이제 이게 워낙 서로 각축을 벌이다 보니 각축을 너무 벌여서 숫자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을 좀 보시면 약간 여기서 국민의당을 좀 보시면 재미있는데 거의 8-9%의 이쪽에서 올랐죠. 지금은 오늘까지는 한 6%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있어서 좀 잘 안 변할 것 같지만 쭉 길게 조사를 해보면 조금이라도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국민의당 당 창당 이후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호남에서 민주당과 함께 호남인들 같은 경우는
좀 원하더 그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서 바른정당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좀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계속 해주면. 근데 지금 워낙 지지율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죠. 네,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조금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 네. 사퇴하면서. 예. 떨어진 국면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뭐냐면은 김상조 그 위원장하고 강경화 후보자 이 부분들 하면서 예. 이 기간 동안에 워낙 공세가 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태 예. 그리고 기본적인 논란이 붙었고. 그래서 5일 연속 빠진 거는 이제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이게 2주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간 집계로는 평균을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75.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금요일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그래도 75대 초중반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정치 공작을 할 만하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은 큰 영향 받지 않고 쭉 가고 있고.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옆에 한번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살짝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국민의당에서 왜곡, 뭐 의도된 그리고 기획 이런 아주 강한 용어를 써서 리얼미터를 공격했죠. 비난을 했는데 그 네. 비난의 건이 바로 이 조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프레임을 두 개로 잡은 거예요. 보통 원래 리얼미터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야당의 반대로. 그랬더니 56%가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56%는 야당이 반대해도 강행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당이 리얼미터에 대해 무슨 소리냐. 이게 야당의 반대라고 하면 야당이 잘못한 것 같지 않냐. 문제 제기를 했어. 왜곡되고 편향되고 기획된 것이다. 그것도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질문을 바꿔라. 어떻게? 여야가 동등하게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 해야 되냐고. 좀 매갈이 없긴 하지만 바꿔줬습니다. 질문을 바꿔라. 질문이 잘못돼서 이렇게 지금 임명 강행이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가. 그랬더니 바꿨어. 바꿨더니 더 높아졌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예. 아니 굳이 따지자면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예. 것도 부정적인 답변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행이 아니다. 사실상 그 청문회 과정이 기본 참고할 뿐 그 법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강행이라는 표현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냥 임명이죠. 임명. 그 뭐냐면은 저희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고 왜냐하면 조사 설계 뭐 조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라 이렇게 나왔네. 예. 네. 네, 이거 서울시장 예. D-1년. 예, 조금 빠른 감도 있지만 벌써 정치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프레시안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좀 고민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항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원순, 이재명 양자 구도가 당내에서는 당내 경선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박영선, 이재명 시장이 양자 구도이긴 한데 좀 격차가 좀 커서 사실상 이 정도 수치는 불출마를 하면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좀 독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재명 않느냐. 이재명 시장 또 들썩거리겠네. 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 제1야당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인데요. 58.7%가 적합 후보가 없다라고, 그래서 SNS 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서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는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게 재밌어? 예. 재미없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만 보면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가 압도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1야당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얘는 서울시장 선거 또한 이번 대선과 비슷하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안철수 6.9%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 그 사실상 그 대선 후보를 지냈던 그게 불과 그 몇 달 전이잖아요. 그 이걸로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또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부산시장을 나선다면? 아, 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에? 네. 당황하잖아요. 말을 꺼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 안철수 후보를 부산시장에 넣어보고. 네. 이재명 시장을 경기도지사로 넣어보고. 네. 이런 거 막 여기저기 넣어보고 좀 해주세요. 네. 박범계 대전시장 넣어보고, 대전시장이나 뭐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예. 네.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기 정리를 하겠죠. 김경수 경남 노지사 넣어보고. 네. 자, 마치시죠. 네. 예. 옛날보다 맷집이 세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